지난 시간까지 이제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 차이를 검증을 좀 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저 지난 시간, 그거 마무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또는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말고, 그러면 세개 이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개에선, 다섯 개에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하나, 두 개일 때는 보통 그냥 G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이 세 개가 넘어가 버리면 요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가지고선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분석 방법을 써서 우리가 평균을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존의 G나 T 분포가 아닌 F 분포를 사용을 해요. 분산 분석이라는 게 이게 그 제가 제목에다 적어 놨나요? 이거 ANOVA라고 적어 놨잖아요. 이 ANOVA라는 이 약자가 Analysis of Variance예요. 네, Analysis of Variance. 분산의 분석이라고 해서 분산 분석. 그래서 이 약자로 ANOVA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죠. 집단이라는 거는 물론 두 개도 가능해요. 두 개도 가능한데 두 개일 경우에는 보통 Z나 T 디스트리뷰션 많이 사용하는 거고 집단 간세개 이상의 집단이 있을 때 이런 분산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F 분포를 사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고 기본적인 스킴은 이 분. 그 분석의 기본적인 스킴은 각각의 집단의 평균, 전체 평균이 있을 거고, 이 전체 평균에서 얼만큼 벗어나 있는 게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평균에서 다요 안에 막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는, 통계적으로 이 평균이 다 비슷비슷해요.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사를 했더니, 집단 간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막 이만큼 벗어나 있고, 막 심지어 이만큼 벗어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는 이 전체 집단 간의 평균이 적어도 한개 이상, 평균이 다른 평균들과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귀무과설은 μ1부터 μi, 이게 전체 집단이 되겠죠. 그룹 수가 i라는 소리고요. 이 전체 그룹의 i가 모두 같다가 귀무과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과설은 요거에 반대되는 대립과설이죠. 대립과설은 평균이 다른 거잖아요. 평균이 같은 게 아니라. 근데 평균이 다 다를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 낫의 의미는 모두 다르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 이상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잖아요. 여기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H0은 모든 평균이 같다. 그러면 그 대립과설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평균은 다른 평균들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평균이 다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때 정말로 주의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개 이상은 다르다. 100개의 평균 집단이 있는데 99개는 같고 한 개만 달라요. 그래도 이 대립과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립과설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 종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1원, 2원이 있어요. 근데 1원은 하나인데 2원은 반복이 없고 있대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집단은 똑같이 3개 이상이에요. 이 집단, 이 그룹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집단은 i개라고 하겠습니다. 집단을 아이고. 이게 자꾸 눌리네요. 뺄게요. 네, 집단은 i개인데 이런 분산 분석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개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 그 정당의 지지도를 알고 싶어요. 뭐 A 정당 하나만 놓으면은 A 정당의 지지도가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있겠죠. 그럼 뭐 20대 정당 지지도 50대, 뭐 60대까지. 이게 지금 그룹이 예 같은 경우에 지금 5개죠? 5개의 지금 지지도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동일하냐? 근데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는 이 실험에서는 연령대 하나라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이 연령대가 바로 처치가 되는 거고, 철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은 뭐냐?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예를 그대로 놓고 설명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요인을 둔 거는 연령인데, 요거 연령 말고 지역별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지역별. 그러면은 그래프가 조금 매트릭스가 요거보단 복잡해지겠죠. 여기가 이제 A지고, 여기가 이제 A리어, 같은 A라서 헷갈리니까 A리어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서울,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잖아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근데 여전히 그룹은 I예요. 그러면은 요두 개의 요인을 가지고서 비교를 했을 때, 정당의 지지도는 나이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느냐를 조사를 해보고 싶을 때 우리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원 분산 분석은 반복이 있고 없고가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가령 반복이 없다는 거는요, 서울에서 20대 한 명, 30대 한 명, 40대 한 명, 50대 한 명, 60대 한 명, 이렇게 한 명씩만 조사를 해요. 또 경기도 가서도 한 명씩만 조사를 하고, 충청도 가서도 한 명씩만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이 없는 거예요. 반복이 없는 거를 조사를 하는 거고, 반복이 있다는 거는 서울에서 20대 뭐 30명, 30대 30명, 40대 30명,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초과하는, 두명 이상의 집단, 그 사람에게, 표본에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실험에 미치는 요인이는 그대로 두 개지만 그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복이 있으면은 요거는 그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게 다예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런 그룹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배울 수가 그 각각의 그룹들의 평균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런 분산 분석이면은 그룹은 I 하나일 거고, 이게 이원 분산 분석이면은 그룹이 두 개가 있겠죠. 이게 나이대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이걸 이제 J라고 우리가 뭐 숫자를 쓸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일 때는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 해당되는 어떤 그 평균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어떤 변동이 얼만큼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원 분산 분석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뭐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나이대, 연령대별, 여기는 지역별 해가지고 똑같이 이 집단의 평균, 대표되는 평균에서 얼만큼 변동이 있는지, 집단 간의 변동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변동폭이 크다. 그러면은, 얘네는 그 차이가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